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태풍 송다는 오늘 새벽 열대 저압부로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제6호 태풍 트라세가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이 태풍도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 열대 저압부로 약해지겠지만 많은 비를 뿌리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빨갛게 물든 해상에는 기상청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외 남부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해상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남부 해상에는 바람과 물결이 강하겠는데요. 특히 남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조위관측소 CCTV부터 보시죠. 하늘을 구름이 잔뜩 메우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2m 안팎으로 물결이 일겠고요. 바람도 초속 11m 내외로 매섭게 불겠습니다. 모슬포 조위관측소입니다. 새털 같은 구름들이 펼쳐져 있는데요. 바람에 화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부근 해상에서는 2m 안팎의 높은 물결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해운대 해무 CCTV입니다. 파도의 기세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파고 2m 안팎의 빠른 흔들바람이 전망됩니다. 무리한 입욕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석정보입니다. 대조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역별 오후에 발생하는 고조 살펴보면요. 진도는 낮 1시 7분경 약 300cm, 군산은 오후 5시 27분경 약 620cm, 인천은 오후 7시 6분경 약 800cm가 되겠습니다. 침수 주의 지역 있습니다. 마산인데요. 밤 10시 30분경부터 12시경 사이 침수와 역류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입니다. 맹골 수도에서 오후에는 두 번의 최강 유속이 나타나겠는데요. 1시 20분경은 2.2노트 세기 밀물대가 되겠고요. 7시 45분경은 4노트 세기 썰물대로 밀물대보다 썰물대 조류의 세기가 더 빠르겠습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